내가 좋아하는 K-POP 스타에게 사연을 보내면 나를 위해 직접 노래를 불러준다. 190여 개국으로 방영되는 국내 최초 글로벌 리퀘스트 쇼 A Song For You 지금 바로 시작한다. 어성포유의 DJ 조건입니다. 네, 어성포유는 전 세계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재미난 사연과 신청곡을 엄선해서 K-POP 스타가 시청자만을 위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노래를 여러분께 불러드립니다. 영광의 첫 게스트는 누가 될지, 이분들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신의 한 수가 아닌 듯 싶은데요. 바로 한국과 중국 멤버로 구성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엑소입니다. 진짜 많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를 수호하는 리더 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소 루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레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시민입니다. 엑소 시간 멈출 수 있는 AB스타 판다 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막내 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목소리 찬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크리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카입니다. 와, 왕차. 팔이 아플 정도로. 네, 맞네. 박수 치다가 이게 지금 지쳐요. 그리고 이번에 어성포유 DJ가 조공 선배님께서 되셨는데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네. 조공 선배님 위해서 사인신으로. 저는 이미 CD를 받았기 때문에 또 어성포유의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해외 팬분들한테 네, 또 이렇게 네. 나눠드려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로마이드는 제가 처음 받아봐요. 어디? 사인이 두 개밖에 없네. 네. 되게 컨셉이 졸업사진처럼 네, 아주 멋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다 해주는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엑소 여러분이 어성포유에 출연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는데 네. 전 세계에서 사연들이 폭풍처럼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연을 보내준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부터 볼까요? 안녕하세요, 조건 씨.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벌베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Chris Brown's with you because we really want to come there and support them, but unfortunately, cannot happen because of our job and our study, and mostly about the cost. But we are currently trying to save the money so that we can come to Korea. If EXO sing for us, we will have lots of willpower to save more money. 그러니까 이 노래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네, 주세요. 이 사연을 선택해 주신다면 정말 행복해요. 오케이. 바이. 아,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포비트 소녀들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서 네. 놀랬고 또 저희 노래 중에 이제 싱글이지 그 친구의 고백이라는 네. 노래가 있는데 오 이렇게 해외 팬분들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불러주니까 기분이. 근데 중간에 영어로 바꾼 게 조금 네,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퍼블트 소녀분들이 저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진 것 같아요. 네, 파이팅! 저는 레이디 가가를 만나기 팬레터도 써본 적이 있고 네, 콘서트에 가서 되게 한번 커 보이면은 네. 무대를 올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막 되게 특이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엑소 여러분께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왔는데 어떤 질문이 왔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함께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조건 오빠.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아마 팬들의 마음은 이렇게 복지엘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인해 드리고 한번 하트를 하나 더 그려드린다. 네, 이 질문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었어요. 네, 넘어가고요. 멤버들이 각각 같은 집안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흔히 요리하면 기호 오빠잖아요. 아, 저희도 김치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요. 아. 유호 씨는 뭐 요리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아, 요리 잘해요? 네, 요리 진짜 잘해요. 제가 근데 제일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원래 요리하는 사람은 잘 안 먹는데 창민이 형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네, 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계세요? 수호 형은 고민 상담해주는 네. 베란다에서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네. 옷방에서도 화장실에서 씻으면서도 같이 얘기하고 가장 깔끔한 멤버는 누구예요? 아, 있죠. 시우민 씨. 아. 모든 물건들이 각이 다 잡혀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각 잡아놓고 이렇게 정리 쫙 해놓고 그 시우민 형 침대 주변에는 진짜 먼지 한 톨이 없어요. 와. 항상 깨끗해요. 근데 여기서 발전 하나 있어요. 발전. 내가 시우민 형 침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면 한번 누워봤어요. 근데 그 베개 안에 뭔가 좀 뭐 침입니다. 아 잠버릇에 침 흘리는 거. 아, 제가 좀 침을 잘 흘리면서 비행기에서 엄청 많은데. 그럼 그 반대로 가장 지저분한 멤버는 누구예요? 수호 형. 옷 같은 거 좀 많이 쌓아둬서 네. 일주일치를 쌓아두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저희 네. 수롱 형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저 수롱 형은 화장실 앞에 그렇게 벗어나서. 저희 노래 중에 이제 싱글이지. 제가 하고 싶은 색깔이 있어서 이렇게 이 색깔을 하자고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 헤어를 해주시는 형께서도 이걸 해보자 어떻겠냐 네, 하비아에 네. 저는 하비아에 안 해요. 저희 발라드 그룹인데 지금 제 머리 색깔을 보면 잔디 같지 않아요? 회사에 말 안 하고 했어요. 그럼 다음 사연도 궁금하시지 않은가요? 네, 다음 사연도 네. 궁금한데 얼른 보여주세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입니다. 평소에 K-POP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조금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엑소 분들의 노래를 너무 완전히 좋았어요. 제가 제일 이번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Baby Don't Cry. 백현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찬열 씨의 랩이 진짜 멋있어요.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엑소 보러 꼭 한국에 갔어요. 갈겠어요. 갈게요. 어떡해. 엑소 파이팅. 저번 시도 파이팅. 안녕. 되게 화상 채팅 실시간으로. 저희도 드라마 하게 돼요. 한국말 굉장히 잘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발음 저보다 네 발음도 좋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뭔가 되게 긴장하고 있네.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자. 파이팅. 그렇다면은 또.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계신 중국 팬분이니까 레이랑 타오 씨 중에서 이채은 씨에게 한국어나 중국어로 응원의 영상을 보내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那么呢能够在音乐的这个世界里跟你相遇是一件很奇妙也是一件很幸运或者是说一件很美好的事情然后我们用音乐
共建造出我们自己共同的语言，然后我们用音乐，然后建造一个我们属于自己的一个欢乐乐园。对，然后希望你继续努力加油，然后我们 XO 也会一直努力。好，好，好，감사합니다，정말네 XO 여러분이제는노래선물을해야할시간이왔습니다어떤노래준비하셨어요감미로운오픈암즈를뭐요 네 오픈암즈한번나보는오픈이라고하는데오픈암즈를 네, 오픈암즈네첫신청곡오픈암스엑소가감미롭게불러드립니다여러분엑소의노래와함께모두굿밤되세요굿밤그래 우리 내